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올해는 코나 풀체인지를 시작으로 소형 SUV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주자는 바로 트렉스 풀체인지인데요. 배뉴 페이스리프트까지 더하면 상반기에만 3대가 출시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 셀토스, 티볼리, XM3의 연식 변경까지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3 소형 SUV 총정리입니다. 먼저, 가격대가 많이 겹치는 소형 SUV는 구매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현재 가장 가까운 신차는 트렉스 풀체인지입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3월에 사전 예약이 시작되고 4월부터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재원부터 옵션까지 거의 모든 정보가 공개됐기 때문에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고민 중이신데요. 트렉스 풀체인지에 대한 소식은 위쪽을 클릭해주세요. 다음으로는 현대 배뉴입니다. 배뉴도 3월에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되는데요. 이게 인도에서는 작년 6월부터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동기간 중 우리나라에서는 배뉴를 2023으로 연식 변경시켰는데요. 이때 1600에서 1900만원 하던 스마트와 모던을 삭제하고 프리미엄을 시작 트림으로 올리면서 시작가가 2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당시 논란이 많긴 했는데요. 이거는 아마 이번 페리 때 가격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연식 변경으로 한번 완충해서 덜 오른 것처럼 느끼게 하는 조삼모사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배뉴 페리는 아무리 싸게 잡아도 2200 이상이라는 계산이 됩니다. 다음으로 다시 쉐보레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의 페이스리프트가 7월부터 생산이 되는데요. 판매 및 인도는 가을로 예상이 됩니다. 트레일블레이저 소식도 위쪽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상하반기 모두 쉐보레가 주인공입니다. 타사는 연식 변경 정도로밖에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셀토스는 페이스리프트가 작년 7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연식 변경을 시킨다고 해도 1년 차인 7월 이후, 현실적으로는 가을이나 겨울쯤 돼야지 2024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번 달에 공개된 2024 니로도 동일합니다. 변경폭은 ECM 룸미러와 레인 센서의 기본 탑재, 그리고 시그니처에서만 선택 가능했던 전자식 다이얼 변속기와 선루프를 아래 트림인 프레스티지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니로 기준으로 생각하면 44만원에서 80만원 정도로 100만원 이하로 인상이 될것 같습니다. 덜 바꾸고 덜 올리는 거예요. 근데 현재 코나가 많이 주고 많이 올리는 정책 중이라서 셀토스에게는 인상폭 선택권이 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트렉스, 트레일블레이저 상황 보고 결정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티볼리는 현재까지 4번의 연식 변경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연식 변경은 올해 1월에 조용히 출시가 됐는데요. 기존의 V1, V3 트림을 삭제하고 V5, V7을 추가해서 V5에는 9인치 내비, V7에는 ADAS 옵션인 딥 컨트롤 패키지가 기본화되었습니다. XM3는 작년 3월이 마지막 연식 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XM3가 만약에 연식 변경이 된다면 이번에 추가된 E-TECH 하이브리드 모델에 적용되는 RS 디자인 패키지와 이 시프터를 가솔린 모델 쪽에 선택 옵션식으로 추가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군을 비교해보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소형 SUV들은 1.6NA 단일 엔진인 배뉴를 제외하면 모두 터보가 가장 잘 팔립니다. NA 기준으로 XM3 1.6 SE가 1958만원으로 가장 저렴해요. 근데 페이스리프트를 앞둔 배뉴 입장에선 페리 후에는 XM3와의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참고로 배뉴와 XM3의 전장 차이는 530mm입니다. 터보 기준으로 트렉스, 셀토스, 티볼리가 2100만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고요. 물론 트렉스는 현재 북미 기준 예상 가격이고요. 티볼리는 V5에서 선택 옵션을 추가할 수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선택 옵션은 V7부터 돼요. 결론적으로 셀토스는 트렌디부터 옵션 선택권이 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작가가 가장 낮은 차는 셀토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코나와 트레일블레이저, XM3 1.3 터보는 2500만원부터 시작이고요. 이 중에서 트블과 XM3는 최고 트림 기준 3000이 넘지 않습니다. 코나 인스퍼레이션은 앞자리가 바뀌어요. 각 차량의 인기 조합을 살펴보면 2300만원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배뉴가 저렴합니다. 코나 풀체인지 인기 조합은 3200만원이에요. 나머지 차종들은 보통 2000 중후반대 가격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배뉴의 경우 가장 저렴하긴 하지만 자연습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가장 저렴한 차는 티볼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티볼리는 V7의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 천연가죽 시트와 인포콘 패키지를 추가해서 2,677만 원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XM3, 셀토스, 트레일블레이저, 코나 순으로 가격이 비싸집니다. 특히 트레일블레이저와 코나는 3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옵션 조정 아니면 준주년급으로 차급을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추천 견적을 짜봤는데요. 가급적이면 2천 중반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짜봤습니다. 우선 현재 기준 트레일블레이저는 프리미어에 내외장 편의와 주행 보조가 묶인 셀렉티브 패키지 1만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페이스리프트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사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배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뉴는 주행 보조료가 묶인 현대 스마트 센스만 추가해서 2,200만 원에 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코나도 현대 스마트 센스에 내비게이션 패키지만 넣어서 2,700만 원 정도로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셀토스, 티볼리, XM3도 2,600만 원대로 맞춰야지 어느 정도 가성비가 확보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형 SUV에서 2,800만 원 이상을 쓰게 되면 투싼, 스포티지가 보이기 때문에 2,6,700만 원 이하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스펙도 함께 고려해보면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차체 크기 면에서는 트렉스와 XM3가 가장 큽니다. 대신 XM3는 쿠페형이라서 체감 공간은 조금 작습니다. 다음으로 트레일블레이저, 코나, 셀토스, 티볼리, 베뉴 순으로 크기 때문에 가격 대비로 보면 트렉스가 가장 저렴하고 큰 덩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신 파워트레인 면에선 코나와 셀토스가 198마력으로 출력이 가장 높고 트렉스는 베뉴보다 살짝 높은 139마력으로 하위권입니다. 변속기도 차량별로 천차만별인데요. 눈여겨볼 부분은 트레일블레이저 사류는 9단 미션이라는 점. 근데 서스펜션은 토션빔을 개량한 Z링크라는 걸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고 대기 정보를 요약하면 티볼리가 20일로 가장 빠르고 의외로 배뉴가 12개월로 가장 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년은 기본이었던 출고 대기 기간이 올해는 계약 취소가 많아져서 그런지 상당히 단축이 된 상황입니다. 아무튼 작년 기준으로 소형 SUV 1등은 셀토스였습니다. 2위, 3위인 XM3와 트레일블레이저를 합한 수치보다도 훨씬 많은데요. 올해는 쉐보레의 약진이 기대되는 만큼 다른 차종들 역시 좋은 상품성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